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의 털보 사장님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부장님 개그 남발로 봄날의 햇살을 손절하게 만들었죠. 물론 눈부시게 아름다운 최수연을 보고 너무 긴장해서 그랬겠지만요. 그런 최수연은 바로 클럽에 가서 원나잇을 하게 되었죠.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원나잇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장애인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도 문제가 되었던 이 사회를 비판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털보 아저씨를 봤을 때 최소 시즌 25까지 솔로겠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그가 최수연에게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억지스러운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영우에게 연애 조언을 누가 해줬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털보 아저씨가 해줬습니다. 의자도 먼저 빼주고 거리를 걸을 땐 차의 먼 쪽으로 상대방을 보호한다 등등 우영우는 그런 조언을 잘 받아들였죠. 털보 아저씨는 일단 연애학계로는 A+입니다. 대사들을 들어보면 완전한 기본적인 얘기지만 충분히 연애를 해본 사람처럼 들립니다. 물론 실전과 이론은 다르지만 머릿속에 기본 매너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이성을 만날 때도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영우가 참참참을 잘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영우는 말했죠. 본인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눈을 쳐다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 우영우는 최수연이나 이준호 같은 좋은 사람들의 눈은 오래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게 참참참을 계속 이겼던 이유도 우영우는 상대방의 눈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진실을 파악하는 데 더 특화되어 있는 거였죠. 우영우는 최수연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우영우가 최수연에게 과연 아무나 소개시켜줬을까요? 우영우 눈에는 털보 아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서 소개시켜줬겠죠. 연애의 기본 매너도 장착되었고 착한 척 하는 게 아닌 진실되게 좋은 사람이 처음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 아예 욕먹기로 작정한 것처럼 뜬금없는 개그를 계속 날린다? 원래 소개팅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소개팅할 마음이 없는데 소개팅에 나왔다면 누군가에게 질투를 유발하거나 신경 쓰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털보의 마음속에는 동그라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영우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동그라미는 아직 털보 아저씨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만 털보는 동그라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요. 털보가 더 상처받지 않게 아주 착한 두 사람인 봄날의 햇살과 털보를 이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잘 안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털보와 동그라미도 좋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